41분. 1분 뒤에 이제 1분. 뭐라고요? 1분 뒤에 자,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람들. 자, 택진이 들어왔니? 안 들어왔어? 허빈이? 안 들어왔고, 온유? 들어왔습니다. 소윤이? 안 들어왔고, 윤준? 들어왔어? 네. 공현이 들어왔고, 시아. 시아 들어왔고, 서현이 들어왔고, 주원이 들어왔고, 서준이 하윤이 들어왔고, 서윤이 들어왔고. 자, 공. 또 들어왔어. 자, 그러면 아직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지만 시작할게요. 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갱이 부림할 아이들 다 읽은 사람. 자, 윤준. 다 읽은 사람이 몇 명이야? 300점이죠? 자, 우선 다 읽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윤준, 또 서현, 또 시하, 또 서윤, 또 하윤이는 화면을 왜안 켰어? 저 화면은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리고 선생님, 저 화면이 제거안 보여요. 안 보여? 아, 그제 화면이 안 보여요. 원래는 보였는데. 그러게. 그럼 하윤이는 이제 말로 잘 해야 돼. 하윤이는 다 읽었어? 아, 저 100페이지 좀, 100페이지는 넘겼는데요. 100페이지만 넘겼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100페이지 이상 또 손들어 봐. 100페이지 이상 읽은 사람. 100페이지 이상. 예, 네, 택진이 아직 안 들어왔지? 서빈이 안 들어왔고, 온유. 온유 100페이지 이상 안 읽었어? 그럼 50페이지 읽었어? 50페이지 읽었어? 아니요. 못 읽었구나. 소연이 저 30. 어디서 오늘 밤에 읽었어요? 오늘 밤에 읽어, 그럼. 네. 동현이 안 들어왔고, 오케이. 주원이 몇 페이지 읽었어? 주원이 말하고 있니? 주원이 몇 페이지 읽었어? 왜안 들려, 말소리? 그러니까 몇 페이지 읽은지 나한테 문자를 보내라. 144쪽. 서준이 읽었어? 저못 읽었어요. 못 읽으시고. 하윤이 읽었어? 네? 오케이. 100페이지 넘어 때렸지. 자,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에 줄거리 쓰기. 자, 줄거리 쓰기 예, 얘기해 주세요. 10줄 이상. 줄거리 쓰기. 택진 아직 안 들어왔지? 서빈 안 들어왔고.
오윤, 아, 줄거리 못 썼겠지. 소윤이도 안 들었고. 윤준. 윤준 줄거리 쓰기 했어? 가사들이요. 얼마나 했다고? 5줄이요. 5줄. 5줄. 5줄이 몇 점이야? 그다음에 동현이 아직 안 들어왔고 택진이 오늘 아프다 그러고 그다음에 동현 시아는 몇줄 했어? 불릅니다. 시아 10줄이요. 10줄 예, 10줄 이상 했네요. 한거 저한테 보내세요. 시아 그 다음에 서현이 10줄 주원이 몇줄 했어? 다못 읽어서 못 했었겠네? 그지? 나한테 문자 보내. 자, 서준이 못 했고요. 하윤이 줄거리 못 썼겠지? 다 아직 못 했으니까. 나 서윤이 줄거리 썼어? 줄거리 선생님, 근데 쓰긴 썼는데 어디다 그려요? 서윤이가 그 서윤이가 썼다는 얘기? 줄거리 어디다 그려야 돼요? 너가 이거 하는 게그 서윤이 동기박사님, 자꾸 서윤이 그 누나 소리가 끊겨요. 네,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문자로 달라 그랬어. 오케이. 자, 줄거리 쓰기 5줄 이상 쓴 사람도 있어? 5줄? 아까 5줄 한명 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문장 쓰기. 자, 한 문장에 10점, 한 문단에 50점. 제가 말하는 사람 문장 쓰기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서빈이 아직 안 들어왔지? 온유? 아, 못했겠지? 문단은 2개 쓰고, 2문단 쓰고, 그리고 문장은 7문장 썼어요. 그랬어? 네. 2문단이면 100에다 170점. 소윤이 아직 안 들어왔고, 윤준, 문장 썼어? 안 발이무기. 썼어? 썼어요. 몇 문장? 20문장이요. 동윤이 아직 안 들어왔고, 희야, 몇 문장 썼어? 썼어요. 서연이 몇 문장? 12문장이요. 12문장. 문장이지? 주원이 몇 문장? 주원이. 서준이 몇 문장? 못 썼어요. 이걸 아직 못 구했구나. 네, 책을 아직 못 봤어요. 도서관에 있어. 하윤이 몇 문장? 그 문장을 쓰긴 썼는데 아직 다못 읽어서 읽은 부분까지만 썼는데요. 괜찮아. 문장 몇 문장 썼어? 그래서 3문장이요. 문장. 허윤이는 문자로 몇 문장 썼는지 나한테 알려줘. 자, 알려주시고.
소윤이도 세 문장. 자, 그다음에 한자 쓰기. 자, 한자 이거 말 설립 말마 맘만 얼굴면 어미 뭔데? 자, 암기 다한 사람과 쓰기 다한 사람. 자, 우선 암기 다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나한테 다말 끝나고 보냈어요. 서현이. 서현이. 또 시하. 또 윤준. 또 누구이지? 됐나요? 그러면 쓰기만 했다. 나는 한번 이상 썼다. 써봤다. 쓴 사람 없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제 오늘 갱이부리말 아이들 다 읽어본 사람도 있고 못 읽는 사람들인데 한번 봅시다. 우선 요거 이제 고조선 성립과 발전 요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요 퀴즈 낼 테니까 봅시다. 자, 청동기 문화의 발전. 청동기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자, 독자적 청동기 문화 성립. 기원전 1000년경이라 했죠. 그래서 만주 요동 한반도 북부 지역이라 했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 얘기했죠? 청동기의 용도, 지배층의 무기야, 무기. 예. 청동기의 용도 뭐라고? 지배층의 무기. 또, 제사용품. 예. 그리고 각종 유물. 하윤이 왜? 자, 생활도구는 농기구죠. 석기중심, 반달 돌칼, 돌도끼, 홈자기, 토끼, 토기는 미속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에 있어요. 자, 농업의 발달. 그래서 이제 이 고조선의 농업의 발달이 돼. 농업의 발달. 그래서 농업의 발전, 농경지 확대, 농경지가 많아져요. 농업이 발전한 건 뭐예요? 농사 짓는 곳이 많죠. 그래서 뭐예요? 농작물 종류도 증가해요. 그죠? 그리고 밭농사를 줘. 밭농사, 조, 기장, 수수, 보리, 콩, 팥 등을 재배해요. 그죠? 밭농사, 조, 기장, 이런 것들, 수수, 보리, 콩, 팥 등을 지배하고, 벼농사는, 자, 남한 지역의 관계 시설을 이용, 관계는 이제 물을 이렇게 담는 거 관계 시설인데, 이용한 집약 농업 출연. 그러니까 그한 곳에 집중한다는 거죠. 충남 부요에, 부요, 송곡리 등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고, 주거 마을의 변화. 예, 그래서 주거 원형에서 직사각형 움집으로 원형에서 직사각형 움집으로 변화하죠. 주거가 움집으로 변화합니다. 예. 그리고 마을 구릉지대 형성. 예, 그리고 굵게 파여 있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죠? 구릉지대 형성 방어를 위해 주위 도랑이나 울타리로 둘러싸. 그래서 도랑이나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싸죠. 그래서 울산 검단리 유적이 그렇습니다. 울산 검단리 유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자, 계급 사회로 이행. 그래서 계급 사회가 돼, 계급 분화.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요? 계급 사회가. 그래서 계급 사회가 되면서 뭐가 된다? 이제 사유 재산, 개인 재산이 꼭 빈부격차가 발생. 그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이런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이 생겨, 고인돌. 고인돌, 돌놀 무덤. 지배층의 대형 무덤이 이게. 고인돌이 바로 지배층의 대형 무덤들이다. 이렇게 두면 되고. 자, 고조선. 고조선은 기원전 10세기경 중국 요령과 한반도 서북 지역에 나타난 농경 문화와 청동기 문화 세력이 통합된 거야. 고조선이 이거죠. 고조선. 그래서 중국 요령과 한반도 서북 지역에 나타난 농경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통합.
성장. 기원전 4세기경 중국의 연과 대립할 만큼 성장했다. 자, 당군 이야기나 당군. 당군 이야기는 삼국 유사에 나온다. 당군 이야기. 그다음에 환인, 항웅. 자, 하늘의 자손. 환인, 항웅은 뭘 된다? 하늘의 자손이다. 그리고 웅녀. 토템신화. 웅녀. 곰이죠, 곰. 웅녀는 곰이에요, 곰. 그죠? 곰이기 때문에 동물을 숭배한다 그래서 토템이라 그래, 토템. 토템이 바로 동물 숭배 신앙이야. 동물 숭배. 토템은 동물 숭배다. 응? 동물을, 곰을 막 숭배했다면, 동물심으로. 동물 숭배라 그래. 동물 숭배. 홍익인간.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홍익인간은 뭐예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장군왕검.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일치. 당군왕검도 중요해요. 당군왕검.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여기 앞에 건 했어요.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죠? 네, 했던 거고, 여기 요거, 이제 고조선의 성립인데, 기원전 10세기, 어디? 요령과 한반도. 요령, 중국 요령과 한반도. 또는 요동이라고 하죠. 요동, 요동으로. 요동, 요동과 한반도. 그리고 서북지에는 농경문화와 청동기 문화다. 그리고 성장한 기원전 4세기, 중국 연과 대립할 만큼 성장했다. 장군, 삼국유사에 나오고, 환인항우, 하늘의 자손, 웅녀, 토템신앙, 그 다음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장군왕검, 제정시대 지배자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일반 상식 봅시다. 자,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게에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붙여, 이걸 부가가치세라. 그죠?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거기다가 세금을 부여해. 그걸 부가가치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보통 10%, 5%, 10%뭐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사유재산제를 바탕에 두고 있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상품과 생산의 생산과 이루어진 경제체제, 우리 자본주의, 우리 사회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죠.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내용을 자신이 먼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행위, TMI라 TMI. 그죠? 그 다음에, 자, 뭐, 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인가? TMI. 행정법에서 일정한, 나갔었니?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을 뭐라? 과태료라, 과태료. 그래서, 부가가치세, 자본주의, TMI, 과태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두 가지 가지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이제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시. 자, 고조 청동기 용도 지배층의 무기다. 빨간색만 농업의 발전, 농경지 확대. 그죠? 밭농사, 벼농사. 움집으로 변화됐다. 계급 사회. 생산성이 향상된 계급 사회가 됐다. 중국 요동과 한반도 서북 지역에 나타난다. 당군 삼국유사에 나타난다. 한인항우, 하늘의 자손이다. 웅녀, 곰, 토템 신앙, 동물 숭배 사진 가진 원주민 집단이다. 홍익인간, 사회 통합을 실현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장군왕검, 재정일치, 사회 지배자다. 오케이. 자, 상식, 부가가치세, 자본주의, 우리 자본주의, 서비스 제공받고 세금 낸 것, 부가가치세, 자본주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는 내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사람, TMI. 자,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은 과태료. 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화면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하윤이 같은 거는, 하윤이 같은 사람은? 선생님, 저, 손들기 버튼 있던데요? 그래? 빨리 할수 그거 있겠어? 몰라요? 좀 느리지 네. 않겠니? 네, 네. 알았어. 네, 좋아요. 자, 우선, 허빈이 아직 안 들어왔고, 그래. 온유, 문제 내겠습니다. 온유. 지배층의 무기로 사용했고 장신구 제사용품을 사용한 거는 그걸 뭐라 그러죠?
지배층의 무기로 사용했던 것. 그걸 뭐라 그러지? 온유? 1번, 철기. 2번, 청동기. 몇 번? 온유? 청동기? 예, 맞습니다. 청동기. 오케이. 그 다음에, 윤준. 자. 밭농사로 지었던 그 곡식 두 가지 얘기해 보세요. 팥이랑 줘요. 네, 팥, 조, 기장조리, 수수만두. 맞습니다. 팥이랑 조. 잘했어요. 그다음에 동일하지 않도록 시하. 시하. 자. 주거가 변화돼요. 그래서 원형 직사각형 무슨 집으로 변하죠? 시야. 동굴에서 무슨 집으로? 무슨 집으로 변합니다. 자, 그다음에 서현이. 계급사회로 분화됩니다. 그죠? 계급사회. 자, 계급사회에서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회규모 확대되고, 무슨 재산이 인정되죠? 사유재산이요. 무슨 재산? 사유재산이요. 무슨 재산? 자, 주원이. 지배층의 무덤, 돌널 무덤하고 또 뭐가 있었지? 서준이 참 문자로 해야 되는구나. 문자로 줘봐. 자, 무덤의 종류 얘기해 주세요. 예, 문자로 주시고. 자, 서준이. 서준이. 네. 서준이는, 자, 고조선은 기원전 몇 세기경 중국 요동과 한반도 서북 지역에 나타났죠? 기원전이요? 네, 기원전 몇 세기? 주원이 맞았고, 몇 세기? 모르겠는데 찍어주세요. 이거 그래. 기원전 몇 세기? 2000세기. 어? 2000. 2000세기? 아니고요. 하윤이. 기원전 몇 세기? 이게 막뭘 쪼개. 자, 소리 꺼라. 자. 누구지? 하윤이. 기원전 몇 세기부터가 고조선의 시작이죠? 하윤이. 아, 모르겠어요. 너도 찍어. 아, 기원전 기원전. 몇 세기? 100 100세기? 아니 천 1000세기? 천 1200여 년 전? 틀렸어요. 서윤이, 기원전 몇 세기? 10세기? 네, 맞습니다. 10세기입니다. 요거 아니고요. 10세기입니다. 10세기 기원전. 자, 다시 올라가서 온유. 자, 당군의 건국 이야기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와요. 그걸 뭐뭐 유사라 그래요. 뭐뭐 유사. 자, 당군의 이야기는 뭐뭐 어디 유사에 있을까? 온유야? 야, 주소요, 주소요.
두서유. 그 꺼, 서윤이 그, 그 하윤이 꺼라 소리. 온유, 어느, 어디. 보기 줄까? 1번, 3국, 2번, 4국, 3번, 5국, 몇 번? 온유. 몇 번? 번호 팔지. 1, 2, 3번 중에. 3번, 5국? 틀렸고요. 자, 그러면 윤준한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윤준, 어디에 쓰여 있죠? 당군 이야기가? 삼국유사요. 삼국유사에 써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이니까 삼국유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시야. 시야. 자, 환인, 환웅은 이들이 어디에 자손임을 내세우는 거죠? 시야, 이들이 어디에 자손임을 내세우는 거야? 모르겠어요. 서연이, 이들이 어디에 자손임을 내세우죠? 하늘은 예, 그래서 환인, 환웅.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천손의 후손이다 이런 거예요. 천손의 하늘의 후손이다. 자, 주원이 주원이 이제 문자로 주면 되고. 자, 궁녀, 곰. 궁녀가 곰이죠. 궁녀를 곰을 숭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오늘 소리 그거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선생님 문자로 주세요. 아, 다시 잘 들어. 곰을,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뭐뭐 신앙이라 그랬어. 아, 얘기했죠.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자, 문자 주시고, 주원이 문자를 주고, 그 다음, 서준이, 홍익인간의 뜻이 뭐죠? 비슷하게 얘기해도 돼요. 홍익인간의 뜻. 까먹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하윤이, 홍익인간의 뜻이 뭐지? 모르겠어요. 서윤이, 홍익인간의 뜻이 뭐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좋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원이는 맞았고 홍익인간의 뜻, 윤, 자. 홍익인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윤준. 뭐야? 인간의 널리 이롭게 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네.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서바이벌 문제. 당군 왕검은 이거 제사장과 무엇에 일치하는 사회 지배자를 했어요? 윤준. 방문군? 응? 제사장과 뭐? 방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제사 지내는 거와 어떤 부분의 왕이야, 최고야.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와 무엇 하는 데 최고지? 당군 왕검은? 모르겠어요. 정치, 재정일치의 최고라 그랬어요. 자, 또 상식 문제.
사유재산제 바탕을 두고 이윤을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 가치를 이루어진 경제체제. 그걸 뭐라 하죠? 서연이. 자본주의요. 자본주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가격의 일정한 비율의 세금. 윤준. 누가 자취세? 부가가치세.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내용을 자신이 먼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준이는 빼고, 맞춘 사람 빼고, 시야. TMI? TMI. 자, 이제 맞춘 사람은 안 돼.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의 뇌는 국가에 납부하는 거. 서준이. 뭐라고? 잠깐만요. 5, 4, 3, 2, 1. 뭐야? 아이고. 몰라? 그럼 아니,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온유. 온유 뭐야? 과태료. 아까 또 동시에 누가 손을 들었는데 서윤인가? 아, 하윤이? 그래. 하윤이는 뭐야? 벌금? 벌금. 네, 정확한 명칭은 과태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온유가 맞췄습니다. 자, 자, 요번에 이제 이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요. 요 줄거리도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몇분 남았니? 시간이 4분 남았네. 자, 천천히 한 문단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 책은 개인 그림한 아이들 줄거리. 이 책은 숙자, 숙희, 쌍둥이 자매를 중심으로 가난한 달 동네 식구들과 그들의 삶을 차근차근히 그려내고 있다.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간 가장. 예, 돈 벌어 오겠다 집을 나가서. 근데 소식이 없죠? 암으로 병치레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은 아줌마. 재개발로 집을 잃고 갈곳 없는 사람들 등 경제성장의 뒤안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성장의 뒤안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뭐예요? 힘들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의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담고 있다. 이 작품의 갱이부리 말은 인천 무슨 동네? 만석동 달동네. 지금 되게 많이 발전했죠. 인천 사는 사람 누구니? 서현이. 인천 살지? 너네 동네 근처야. 그죠? 만석던 달동네 별칭이다. 6.25 전쟁 직후 가난한 피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이 동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 지역이다. 작가 김중미 씨, 기억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세 번째 할때낼 거예요. 작가 김중미 씨는 1987년부터 갱이부리말에 살며 지역 운동을 해왔고, 이제 교육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 저처럼 이렇게 독서스쿨 하고, 교육운동을 했어요. 지금은 그곳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작가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는 이 작품은 초등학교 5학년 숙자, 특히 쌍둥이 자매를 중심으로 가난한 달 동네 구석구석을 착실하게 그려나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못 읽은 사람은 다음 주까지 다 읽으세요. 다음 다 읽으면 200점이고, 100페이지 이상 50점입니다. 줄거리 쓰기 100점, 50점. 문장 쓰기 한 문장에 10점. 한 문단에 50점입니다. 자, 다음 주에 쓸, 한자. 아비부, 매산, 변역석, 돌석, 손수. 요거 이렇게 써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석생이 한 3명 되는데 아프고 그런데 다음 주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네. 열심히 잘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